그렇죠. When is it? When is the concert? 무슨 언제인지 물어봤고요. When is the concert? When is the concert? 그랬더니 그렇죠. It is at 8. It is at 8. It is at 8. 오케이. 그것은 8시에 있니? 디디데데이트? 그것은 8시에 하지 않는다. 8. It isn't at 8. 오케이, 그 다음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그러면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make 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대로.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그랬더니 No, I don't make ice cream. No, I don't make ice cream. 도대체 뭐 만드는데? What do you make? What do you make? 그랬더니 난 쿠키 만든다. I make cookies. I make cookies. 그러면 정리, 너는 만든다. 너는 만든다. You make. 그렇지. 너는 만드니? Do you make? 너 만들지 않는다. 그렇지. You don't make. You make. Do you make? You don't make. make가 다 하다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계속해서 너의 생일은 언제니? 그치. 뭐라고?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래서 하다시 말고 비 동사 있는 문장이고 Your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When is it?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그렇지. My birthday is in April. My birthday is in April. 그러면 내 생일이 4월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지금 내 생일이 4월달이다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근데 묻는 말할때뭐 do나 does가 나와요? 어디서 나올래? do나 does가. 이거 가지고 묻는 말만 만들었을 뿐인데 어디서 do나 does가 나올 건데 도대체. 뭐 4월 하답니까 이거? 생일 하답니까? 오케이. 그럼 내 생일이 4월달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뭐라고? Is my birthday in April? 지금 it is 한걸 is it 만들면 되잖아. 이게 it이라며. 그럼 지금은 it is니까 묻지 않고 있어. 묻고 싶으면 is it 하면 되는데 it 자리에 my birthday가 있으니까 is it 대신에 is my birthday in April 하면 묻는 말이 되겠지.
내 생일이 4월 달인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Is my그렇지. 내 생일은 4월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갑자기 이젠트가 여기 왜 들어가? 이게 안 만들어봤자 이시라며. 그럼 it is에다 난 넣으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여기에 isn't가 왜 들어갈까? 내 생일은 4월이 아니다는 뭐라고요? it is에 난 넣으면 뭐 돼? 그러면 내 생일은 4월 달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뭘까? 오케이. It 대신에 my birthday를 써야 될거 아니야. 난 그것은 4월 달이라고, 4월 달이 아니다를 말하라고 한게 아니고, 내 생일은 4월 달이 아니다를 말해달라고 얘기했어. 내 생일은 4월 달이 아니다는 뭐야? Okay, 정리. 내 생일은 4월이다. 내 생일이 4월 달입니까? 내 생일이 4월 달 아니다. 오케이. Okay, 방금 민준이가 뭐한 거냐? It is in April. Is it in April? It isn't in April. 하고 똑같은 거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 만드시나요? 여기 무엇이란 말이 보여요? 여기 도대체 what이 왜 들어가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what 아이스크림. what이 이 말을 하는데 what이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오케이.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요. Does my dad make ice cream? Okay, 뭐라고요? 뭐라고요? Does my dad make ice cream? Okay,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요. 그래서 do나 does가 있어야지. am, is, are가 있으면 안 된다고. Okay, make 하다시니까 여기서 does 왔어. 근데 왜 do가 아니고 does라 해야 돼? do는 왜안 돼? I 데드가 그렇죠. 이 문장은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Does my dad make ice cream? Does he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랬더니 아닌데. 만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You are dad. 너의 아빠 대신에 he로 바꿔서 he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럼 도대체 뭐 만드시는데요? 오케이. 정리해서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What does my dad make? What does my dad make? 오케이.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그렇지. What does he make? 와, 잘한다, 민준.
계속해서 그는 쿠키를 만드신다. He makes cookies까지 살펴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창. 그는 만든다. make 뜻이 뭐고? 그럼 무슨 신데? 하다시면 저 원래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그럼 he make겠냐? 그가 만든다. he makes. 그가 만든다. he makes. 그가 만드니? does he make? 그가 만들지 않는다. It doesn't mak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Is he making ice cream? 그렇지! 뭐라고? Is 그렇죠. Is he making ice cream? 자, 그러면 여기서 왜 does he making이 아니고 is he making 해야 되는지는 얘가 대답해 주지. 얘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 making은 나는 원래 뭐였는데? make였는데, make의 뜻이 뭐고? 만들다. 기 때문에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고? ing. 그럼 ing 무엇으로 붙인 게 아니고, ing 붙이면 뜻이 바뀌니까 시도 바뀐다. making이 무슨 뜻으로 바뀌니까? 오케이, 무슨 뜻이라서 어떤 시? 무슨 뜻이라, making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모든 시는 뜻과 관계된 거야. 무슨 시라고 말하려면 무슨 뜻이기 때문에 무슨 시다. 만들다 하기 때문에 하다시란 말이야. making이 만드는 중인,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래서 ing 붙이면 무슨 시로 바뀌고 그냥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되려 그러면 어떤이란 말로 문장을 만들 수 없고 뭐를 어떤을 뭐로 만들어 줘야 돼? 어떻다로 바꿔 줘야 되고 어떤을 어떻다 바꿔 주려면 어떤 시 앞에 다시 be 동사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가 만드는 중이다는 뭐야? He is making. 그가 만드는 중이니? Is he making?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닌데. 그렇지. No, he isn't making ice cream. 만드는 중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건 뭐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랬더니 What is he making? 쿠키 만드는 중이더라. He is making cookies. 그렇지. 그다음 우리는 왜 배가 고픈 걸까? Why are we hungry?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죠. Why are we hungry? 그러면 비동사에 들어있는 문장에 묻지 않는 말,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세 가지 세트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다. We are hungry. 우리가 배가 고픈가요? Are we hungry?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 We are not hungry. We aren't hungry.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저 하다시 말고 비동사 있는 문장. 그래서 날씨가 화창해요. 더. The 그렇지. The weather is sunny. 하다시 말고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 weather is sunny. 그러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 묻고 답하기 3종 세트. 날씨가 화창하다. The weather is sunny. 날씨가 화창하니? Is the weather sunny?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그렇지, 익숙하게 하니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가 뭐라고? The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어, 민지. 박수, 민지야, 박수. 잘했어요, 아주 훌륭했어. 그리고 단어 숙제야, 다음에 갈 거. 오케이, 영어를 보고 우리말 읽고 우리말 뜻 알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말을 할수 있어야 돼. 세 번째, 우리말을 보고 영어를 스펠링 틀리지 않게 쓸수 있어야 돼. 그래서 쓰기 숙제 두번 하기 있어. 그리고 세트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월요일에 봅시다. 안녕. 잘했어.